건강했던 치아를 도둑 맞았다는 사람들. 아니, 수치가 없었던 치아를 꼬아버린 거예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환자 수만 약 200여 명에 달합니다. 원래 이렇게 입가졌어요. 응. 근데 이렇게 자라는 거야.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흑인이에요. 올 봄에 결혼해 신혼의 단꿈을 즐겨야 할 유선 씨. 하지만 그녀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간단하거나 딱딱하거나 질긴 거는 삼가하고 있고요. 최대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계란, 두부, 순두부, 연두부. 이제 겨우 30대 초반의 나이. 그런데 벌써 이렇게 씻기 힘들 만큼 치아가 망가졌습니다. 밥을 씻으면 어금니에 공간이 비니까 어금니가 밥이었는지 뭐든지 안 씻히거든요. 보니까요, 오른쪽 아래 어금니와 왼쪽 위 어금니가 없다 보니 앞니와 손꼬니를 이용해서 겨우 음식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어금니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었고 위 어금니는 임플란트만 심겨진 채 교차력이 없는 상태라서 무려 총 18개의 치아에 신경치료를 하고 임플란트까지 했다는 그녀. 치아는 몇 개가? 없어요. 어쩌다 그녀는 이렇게 모든 치아를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저는 교정 끝날 무렵에 이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에 똑부러 있었는데 계속 충치 추출을 하나하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됐죠. 충치 하나로 시작한 치료는 갈수록 들불처럼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충치 진행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발치하고 다음날 소독을 하러 갔는데 이쪽에 또 어금니 뽑은 부분 안쪽에 어금니가 충치가 많이 심해서 왼쪽 어금니 뽑고 또 위에 안쪽 어금니를 뽑았어요. 분명히 젊은 나이인데요. 이렇게까지 심한 충치가 생기는 것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치과를 방문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아린이는 아예 충치가 없었고 처음에 뽑은 어금니 치아는 충치가 없었고 충치가 없었던 치아부터 뽑아버린 거예요. 들으셨죠? 실제는 네. 충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없는 충치를 치료하느라 든 비용만 무려 2,400여만 원. 게다가 이렇게 후유증으로 약까지 먹고 있어야 합니다. 가운데부터 오른쪽 이만큼이 마취가 잘 풀려서 그 얼얼한 느낌 있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챙겨 먹어야 돼요. 네, 현재 유선 씨 같은 피해를 입은 환자 수는 무려 200여 명. 꽤 많죠. 네. 네. 이제 치료 도중에 하면서 앞니빨을 다 가르래요. 충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아프지 않았다 전혀. 근데 마취를 임플란트 어금니 치료를 했는데 그 앞에 이빨을 다 갈아버려. 다 갈아버린 거예요. 원래 이런 이빨이었어요. 응. 근데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금니 치료받으러 갔다가 멀쩡한 앞니까지 갈렸다는 얘기죠. 아픈 거를 치료해달라는 거는 거기까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잉 진료예요. 잠시만요. 과잉이요? 네, 과잉 진료예요. 마세요. 과잉 진료죠. 원하지 않는 진료를 하는 것도 과잉 진료예요. 뭘 조용히 하는데 보호자인데! 그냥 소송을. 네, 이렇게 항의를 해보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상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뿌리치지 못했던 걸까요? 사진이에요. 이렇게 다 한 거예요. 터가 환자 눕혀놓고 사진 보여주면서 이래서 해야 되고 이래서 저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의사 말을 막 하고 그렇죠. 이러는 치료가 거예요.